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덕 교회 통덕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언서와 아가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내용이 어떻게 높고 깊고 오묘한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잠언서의 이야기와 아가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를 다시 한번 세세히 간단하게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언 10장에서 잠언 끝까지 그리고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잠언과 아가서는 솔로몬이 써 놓은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경 66권 가운데 잠언, 아가,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을 그의 이름으로 기록해서 성경 안에 넣게 되는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전반전은 솔로몬이 월등한 공을 세웠던 이야기고 후반전은 이 공도 있지만 그의 삶에 허물도 있었다. 즉 과도 있었다. 라는 부분을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전반전에 들어가 보면 참으로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큰 공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타고난 장점을 살렸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그의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해서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해서 일을 하고도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의 경우는 큰 성과를 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잠언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셨듯이 이 지혜의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이제 글로 써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잠언서 서두에 그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지혜롭다, 공의롭다, 정의롭게 하다, 정직하게 행하다. 이 하나하나 항목이 얼마나 그 안에 참으로 놀라운 그의 삶의 성과를 내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사실 지혜롭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계산도 정확하고, 그리고 관계의 갈등도 이제 풀어주고, 이익이 나온 그 성과는 모두 나눠 갖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나누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는 건데 솔로몬의 삶은 전반기는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공을 세웠다는 건데요.
바로 그가 일단 예선전 일할 수 있는 예선전에 진입하는 건 사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크게 도와줬죠. 물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도 도와줬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예선전에 진입했는데 그때로부터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를 내린 것은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땀 흘려서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살펴보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자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결국은 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말이 곱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런 표현들 참 놀라운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조금 부족해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이제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좀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맡긴다는 얘기는 그말 속에 들어가 보면 믿는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맡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행사를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글들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의 삶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어떤 깨달음으로 글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는 이런 모든 것을 행동화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도니아에게는 다윗이 기회를 안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이제 솔로몬이 잘 살리는데 처음 사실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살리는 거니? 일단은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못마땅해하는 정적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정적들이라 그래요. 그런 정적들을 제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느 수준에, 정치적 수준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만큼 공동체가 커지고, 공동체가 커져서, 뭔가 서로 여러 묶임이 그 안에 생기고, 그런 경우는 그 공동체 안에 한 묶음, A라는 묶음과 B라는 묶음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뜻을 모을 수 있어요. 큰 공동체 안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A라는 공동체와 B라는 공동체 모임이 서로 이렇게 큰 공동체 안에서 대립이 될때 이걸 정치적 목적이라 그래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 때 물려받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나라는 한 나라인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가 사실 나뉘었다는 거죠. 나뉘어서 결국은 처음엔 아도니아파가 득세하는 것 같았는데 솔로몬파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든 이걸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다윗 제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를 잘 밟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바로 용인받았으면 아도니아는 다음 절차로 서둘러서 밧세바와 솔로몬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죽게 되었다. 벌써 그런 어떤 모종의 계획, 뉘앙스가 다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세력들을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잘 처리를 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은 기다립니다. 빨리 선제적 공격을 해서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 하지 않고 일단은 기다려서 일단 이제 아도니아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람은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실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아도니아가 선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잡아서 아도니아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압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신신당부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 리더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명분을 잘 잡아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 권력 이전에 오래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이 재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시므이에게 솔직하게 너하고 나하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너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말라. 감시하에 사라져라. 뭐 이렇게 당부를 하죠. 시므이도 그 말을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한 3년여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므이가 방심한 상태에서 자기 종을 찾으러 그 예루살렘 경계를 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시므이를 처단을 하네. 그래서 결국은 다윗 40년 권력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이건 디테일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성과를 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그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 달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적들 제거하는 데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월등한 인생으로 뭔가 끌어올리는데 그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본인이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죠. 이 표현에 보면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천번 숫자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오매불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 한번 경영할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전적으로 몰입했다. 사실은 이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몰입한다, 성경에 몰입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인데 그 기도에 몰입하는 시간, 성경에 몰입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사실은 일단은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일단 기도하는데 몰입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구하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 그러니까 한 아들을 놓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이 사건이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전체에 다이 사건이 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달려들었다가 결국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솔로몬에게 올라왔을 때, 솔로몬은 아주 정말 예상치 않은 답을 내놓죠. 한 아이를 놓고 엄마가 둘이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쪼개서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칼로 쪼개라. 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언뜻 보면 그말 자체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이 결국은 정말 엄마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유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와우,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포기도 가능하다. 이걸 이제 공감을 하면서 어우, 월등한 판결을 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놀라운 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정말 지혜로운 일 가운데 하나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었던, 정말 아버지가 오매불망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소망을 솔로몬이 온전히 집중하죠. 7년여 기간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집중을 했는데, 결국 성전 건축이 끝나고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 낙성식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성전 낙성식에 구름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 성전 건축 자체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선을 넘어서 어떤 원래적 목적에 충실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과업, 자기 공적으로 그걸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임재케 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라는 걸 뚜렷하게 했는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결국은 그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을 만드는 데 헌신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놀라운 성과를 거둬 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이제 성과 중에 하나로 보면, 결국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북쪽 제일 끝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제일 끝인데요. 그 말은 나라 전체에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밭의 포도원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왕실 범위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왕실 밖을 벗어나면 노예들의 신음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진다면 그 시대를 행복한 시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행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의 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듯이 그는 사실은 아버지 권력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과도기에서 참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했다. 이런 공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낙성식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전 건축을 이뤄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재판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사실은 재판을 시간 끌지 않고 솔로몬 앞에 올라오면 명쾌하게 정리정돈을 끝냈다.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기반에 서게 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라는 것, 이것은 그냥 어떤 경구를 그렇게 써서 삼천절을 나열해서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놀랍게 삶의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진행된 잠언인가를 보여준 부분이고, 아가서도 이제 그 연장선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솔로몬의 후반전을 볼 것입니다. 그 후반전은 아쉽게도 약간의 그 과가 있는. 그러나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전도서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을 다음 주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한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인생을 공이 큰 반면에 과도 커지지 않고 좀더 공이 넘치는 삶으로 살수 있는지 다음 주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공부에 공부를 더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반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공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으며 솔로몬의 후반전 공부를 할 터인데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더 일취월장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결심을 나누는 그런 다음 한 주간의 성경 공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